여기서 쫙 해서 오고 다시 청소기 꽂으려고 오는데 머리카락 있어. 먼지 덩어리. 그두 가지 탈모가 시작한 거일 수도 있고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아, 시작한 거예요. 여러분 이거는 자 탈모예요. 탈모는 들어줍시다. 오해요. 오해. 탈모는 들어줘야 돼요. 야 오해. 우리가 탈모 들어줄까 말까. 탈모 들어줘야 돼요. 탈모 가자. 잠깐만 저희 월로웨이즈밖에 월로웨이들을 해볼게요. 아 나도 탈모가 있지만 탈모니까 이렇게 좋은 게 없거든. 어때? 네, 들어 들어 말. 탈모 들어줄까? 탈모 들어야 돼요. 탈모 가. 탈모 하나 듭시다. 그래 탈모. 헐. 탈모 얘기해봐. 저 같은 경우는 아니 머리가 이게 빠지기 시작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히 내가 여기를 청소기 밀었는데. 갔다 오면 머리카락 툭툭 떨어져 있고 이게 머리가 좀 빠진 사람들 어떤 스트레스가 있냐면 지금은 좀 제가 관리해서 좀 많이 괜찮아진 거예요. 약도 먹고 하면서. 근데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. 머리를 이렇게 말리고 난 다음에 가슴에 한번 좀 붙여봐요. 버릇처럼.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 붙나.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. 네, 이게 수건으로 한다면 수건을 가슴에 이렇게 딱 누르면 마찰 때문에 가슴에 이렇게 붙어요. 머리카락이. 나는 이렇게 하는데 수건 이렇게 한다면 수건을 이렇게 봐. 이렇게 해서. 아, 그렇지. 지금은 많이 안 묻어나요? 그러면 지금은 많이 안 묻어나고? 지금은 그래도 관리를 꾸준히 하니까 좀 나은데 무슨 관리예요? 약도 먹고 그다음에 그 샴푸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두피 마사지 중간중간에 제가 집에서 자기 전에 이게 두피 마사지도 하고 그게 중요하네. 네. 계속 아니, 자극을 시켜주고 있어요. 한번 검은 콩이 좋다고 그래서 예전에 탈모 왔을 때 검은 콩을 먹었는데 야 아무리 봐도 안 낫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검은 콩을 무슨 1톤을 먹어야지. 저는 뭐죠? 상추를 먹으면 잠이 자는 데서 상추를 먹었더니 상추를 1톤 드셔야 돼요. 어. 한 고랑을 다 먹어야 돼. 진짜 그래야지. 그러게 그래야지. 그냥 뜯어 먹고 그래야 자는 거야. 그거는 막 피곤해서 그럼 피곤해서. 고랑.